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자, 꿈꾸는 아이들, 오늘은 축구 신동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곳은 청주 FCK, 굉장한 많은 축구 유망주들이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FCK 감독 김민혁입니다. 2018년만 해도 제가 34관왕을 했고 작년도 34관왕? 그렇죠. 2014년부터 제가 창단을 해가지고 우승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FCK는 이런 선수들을 계속 배출해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 앞으로도 기대를 하셔도 돼요. 네. 아, 박수!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청주 FCK 7번 구본서입니다. 아,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FCK 10번 김예건입니다. 나중에 크면은 이제 삼촌 같은 사람이랑 이제 경합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는데 자신 있어? 네. 뭐라고? 구독. 모든 기본은 달리, 근력과 달리기 아니겠어요? 그치? 축구 경기장이 세로 길이 알아요? 110m 정도 돼요. 하지만 뭐 손흥민 씨처럼 뭐 수비 진영부터 뭐 공격 진영까지 뭐 가는 정도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대개는 30m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50m로 좀 선정했습니다. 쇼르맨이 7.23, 예건이 7.55. 자, 쇼르맨이 7.35, 그리고 본서 7.56. 빼세가 50만원. 그러면? 빼세가 50만원. 오케이. 좋아요. 알았어. 둘이 오늘 어땠어? 형이랑 같이 운동도 해보니까? 재밌었어. 재밌었어? 추억을 만든 것 같아. 아, 추억을 만들었어? 둘이 형 아, 누군지 알아? 네. 너 어떻게 알아, 형? 유튜브에서 봤어. 어떤 유튜브 봤어?
멀리 뛰기 하고. 아, 멀리 뛰기 이런 거 봤어? 와, 너는 형 어떤 거 봤어? 축구 추가 구한. 아, 축구 영상을 많이 보는구나. 우리 예건이는 장점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드리블? 뭐 타락박이야? 아니면 뭐 1대1이야? 1대. 1대. 타락박은 좀 잘 못해요. 아, 진짜? 저 드리블인 것 같아요. 드리블? 장점? 근데 넌 타락박은 잘해? 저 타락박. 애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될 애들이잖아, 그치? 네. 자, 화이팅. 오늘 고마웠어. 네. 가자.